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순살치킨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치킨집을 가면 많이 시키는 메뉴가 순살치킨인데, 근데 이 순살치킨은 다들 아시다시피 뼈가 없어요. 그리고 먹어보면 그냥 똑같은 치킨 맛입니다. 그래서 분명 닭은 맞는데 어떻게 뼈가 없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뭐 닭을 개량해서 뼈가 없는 새로운 품종도 아닐 거고, 약품으로 처리한다는 사람도 있고 뼈를 하나하나 뺀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순살치킨은 생각해보면 마치 가공이 된 것처럼 네모난 모양으로 굉장히 일정하고 맛조차도 일정하죠. 어떻게 그런 고기를 만드는 걸까? 그래서 제가 직접 순살치킨을 만드는 공장을 찾아가서 알아봤습니다. 참마음 순살치킨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해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용준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얘기할게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드운 회사 대표님이신 네,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참맘식품 브랜드는 미드운이고, 닭고기업을 한 지가 올해 한 30년 차 가까이 되는 권우식입니다. 30년 동안 이 업종에 종사하셨고 지금도 순살치킨을 납품하고 계신 분에게 직접 여쭤봤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치킨을 먹을 때 순살치킨을 시키잖아요. 공장에서 무슨 약품 처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뼈가 녹아서 뭐 이런 식으로는 그 댓글에 그렇게 되는데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거는 다 네, 그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이제 부위별 작업을 할 텐데 그냥 날개 띄고 다리 띄고 가슴살 띄고 일일이 이제 손으로 칼을 갖고 뼈를 발굴해냅니다.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하나 뼈를 발라낸다고 해요. 주로 다리살을 발라내고 가슴살은 너무 많이 남아서 썩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순살치킨이 크기조차도 일정한데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서 발굴하시는 걸 확인해봤습니다. 너 여기 털로 왔냐? 머리 좀 델타이 잘 것 같은데? 이게 단추를 다 삥기시네. 근데 마디가 안 되네. 그런가요? 예. 제가 이래. 확실하게 준비가 됐습니다. 네. 발굴 과정을 보러 가시죠. 첫 번째로 여기 먼지 제거부터 좀 해야 됩니다. 위생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위생복을 입어야 하고 손도 깨끗이 씻어야 했었어요. 아우 차가웠어. 오 무서운데? 네 됐습니다. 여기가 도축이란다. 발굴을 하는 과정인가 봐요. 들어가니까 정말로 아주머니들이 하나하나 발굴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술집에서 먹었던 윙봉 이런 것도 그렇고 닭을 해체하니까 굉장히 익숙한 부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체하고 난 다음에 닭다리를 가져와서 잘라낸다고 해요. 그럼 반발이 발굴 다 되어있거든요. 예. 다리살, 가슴살, 날개, 안심. 여기 보이는 게 닭다리인데 여기서 뼈를 발라내면 이렇게 펴진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하고 네모 반듯하게 자릅니다. 그 다음 순살치킨으로도 가고 닭꼬치 이런 걸로도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뼈가 없고 같은 맛이 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닭다리만 엄청나게 나가고 다른 부위들은 남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는 걸까? 그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순살치킨을 만들고 남은 그거 윙봉이라든가 네. 가슴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네. 그런 건 다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날개 윙봉이 이제 사실은 인기가 많이 좋고 예. 가장 비인기가 이제 가슴살. 네. 참고해 보면은 다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창고 계속 처박이는 제고로 처박게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이제 혹시 가슴살 시장에 누군가가 필요하면은 이제 상가 가격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사실. 이거는 새끼 닭의 그 닭 다리가 아니었어요. 닭 날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면 이두박근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이거 여기 여부분이라고 합니다. 처음 알았다.
오늘의 결론, 순살치킨.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분리한다. 가끔 기계가 하는 곳도 있지만 너무 비싸고 수요가 없어서 거의 사람 손으로 많이 한다. 사장님 말씀이 닭이 100%라고 치면 60%가 닭가슴살이고 40%만 닭다리인데 닭다리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서 닭가슴살이 어느 업체나 무조건 더 많이 남는다고 해요. 그래서 창고에 많이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가슴살이 가격도 훨씬 싸고 몸에도 훨씬 좋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